옛날에 숙이랑 여행 가면 숙이는 꼭 그렇게 점프샷을 찍게 원해. 그래서 중요한 건 점프샷은 나만 찍어. 내가 너무 잘 찍어줘.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점프샷을 한 방에 못 끝내. 나는 한 방에 끝내주거든. 다른 사진은 못 찍어도 되는데 점프샷을 계속 뛰게 하는 사람이 제일 싫어. 한 번 더. 점프샷 잘 찍는 그런 게 있어요? 아, 누워있지. 점프샷을 하나, 둘, 셋 이렇게 띄어서 찍는 게 아니고 화면 속에 띄었을 때 눌러야 돼. 화면을 보고 눌러야 돼. 도현아, 한번 가자. 사실 점프샷은 언니가 나이 먹어보니까 여기서 젊은의 상징이야. 2, 3년 지나면 골 저기 그것도 못해. 못해, 점프샷. 못해. 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어디 봐. 완벽하게 나와. 저는 원샷 원킬이거든요, 그냥. 오, 야, 오, 멋지다. 네. 예쁘게 나오진 않았는데. 도현이가 길어가지고 엄청 잘했어. 그래. 어떻게 도전하시겠습니까? 도전하니 슬슬 움직이시네. 이게 안 되는데. 슬슬? 자, 선생님 이쪽으로 모실게요. 자, 여기. 그냥 뛰면 돼? 대신 다리를 접는 게 훨씬 높게 나옵니다. 약간 이렇게 이런 말 할 수 있게. 오케이, 한번 해볼게. 아, 근데 올라갈지 모르겠다. 자. 하나, 둘, 셋, 야! 하나, 둘, 셋, 야! 다시 한번 가셔야 돼요. 네. 저기 채공 시간이 너무 짧은데요, 채공 시간이 0.5초라도 조금요. 이게 안 돼. 쉬운 게 아니야. 갈게요. 야, 점프샷은 그래서 원래 젊음의 상징인 자, 거야. 하나, 둘, 셋. 됐어요. 아, 왜 언니 안 찍히지? 오, 잘 잠깐만. 찍혔네. 언니 왜 아니. 다리 다 붙어 있지? 하나, 둘, 셋. 오늘 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거 안 된다니까. 이거 야. 나이스. 야, 나이스. 나이스 샷! 나이스 샷! 나이스 샷! 나이스 샷! 찢어졌어. 언니 나왔어.